지난한 이야기. 바레아 멤버들은 혐연근의 진짜 기지를 보게 되고 혐연근의 기지를 둘러보다 호텔까지 받게 되며 혐연근의 일원이 되기로 한다. 그렇게 야생으로 나가 간단히 돈을 벌고 헨과 대화하던 중 헴은 시디의 실험실 위치를 많이 알고 있다 하였고 우린 더 빨리 강해지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끝이 난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몬 야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후파를 구해왔죠. 후파 방사능이 된 후파를 구해왔는데 후파 누구한테 있더라? 오, 누구 거야? 옥규야? 나. 오, 이제 이 후파를 구해왔는데 옥규의 후파가 됐고요. 후파가 저희한테 엄청난 정보를 많이 알려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리의 테오키스가 우리를 이 세계로 보냈다는 거. 그러면 시리는 애초에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시리는 우리 세계랑 이어져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큰 정보를 알아왔고요.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엄청 빨리 강해져야 돼요. 엄청 센 악당들이 또 나타날지 모르고 저희가 그 실험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빠르게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돈 벌자. 와, 돈 벌러 가자. 가자, 돈이 가자. 짱이야. 일단은 나 뼈가 61개 있거든? 이거 팔러 갈래. 아니, 이거 얼마 안 할걸? 이러면 나 골드 하나 있어, 이제. 골드 하나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아, 골드 두 개 필요하네. 이런, 씨. 두 개요? 다리 형, 제가 특별히 그러면 어딨어요? 나 상점! 어, 상점! 오케이! 어! 다리 형, 제가 이거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야, 나와! 오! 다리 형, 그러면 아유, 이거라도. 아, 삐졌잖아. 빨리 다시 드려. 이거 줄게요. 헤헤. 아유, 다리 형, 이리 와보세요. 이거. 이거 누죠? 제가 노가다로 벌었어요, 돈. 우와, 뭐야 얘. 아유, 다리 형 서버에 없을 때 제가 또 벌었죠, 많이. 오우씨. 돈 벌기 담당 아니겠습니까? 강성검 2레벨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2레벨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럭키블럭 까러 갈래. 럭키블럭 야생에서 또 까줘야죠. 라테야, 근데 나한테 가져간 럭키블럭은 다시 돌려주겠니? 아니, 나 이거 다리 형이랑 같이 깔 건데. 그거 내 전재산인데. 내가 특별히 두 개는 줄게. 그래. 자, 여기서 럭키블럭 까주도록 할게요. 하나, 아이, 둘, 아이. 셋. 세 개 먼저 깐다. 하나! 오, 둘! 오, 사과! 하나, 셋! 오, 좋지 않아? 에메랄드 하나까지. 너 몇 개 있어? 저 세 개요. 오, 그러면 두 개만 까줘. 오케이. 갈게요. 가자! 자, 두 개는 한 번에! 오, 야, 보너스! 오, 나이스! 오. 다시? 가자. 하나, 둘, 셋! 오야! 오! 비비용! 야, 썬더! 썬더 비비용!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잠닷! 오, 나머지 하나 내가 까줄게! 네. 오, 영치코! 라테 몇 개 있어? 두 개. 아까 뺏은 거. 나도 두 개 있어. 꼬! 아! 오, 나쁘지 않은데? 네이티오? 오! 돈! 가자! 다크펫! 너... 브라다벤! 나 다크펫 잡아도 돼? 으흠. 나 팬텀 안 키우고 다크펫 키우려고. 다크펫! 가방, 볼! 하이퍼볼! 이제 진짜 잡자, 제발! 어? 잡혔인가? 잡혔나? 오! 오! 오, 잡았다. 포켓몬, 다크펫, 이 친구를 팬텀이랑 바꿔줄게요. 좋아. 일로 와봐. 얘들아, 일로 와봐. 다리 형 몰래. 좋아, 아, 간다. 네. 그래. 다리 형 몰래? 어, 좋아. 누나, 이거 다리 왔어요? 아, 왜? 다리, 오! 아니, 다리 형, 뭐. 이렇게 까버리면. 아니, 뭐, 좋은 거 안 나오네. 까비! 까비, 이제 다 썼다. 갑시다. 가자. 와, 근데 우리가 확실히 세지긴 했다, 이제. 미안, 난 아직 안 세. 일단은 나 임시 기지로 넘어간다. 네. 아, 뭐야. 나와줄래? 혁명군 기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네. 햇님이 실험실에 한 개만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 여러 개 알고 있다 했잖아. 그쵸. 테오키스, 시리의 포켓몬 테오키스가 우리를 이 세계로 보냈어. 블랙홀을 이용해서. 그러면 시리의 첫 번째 포켓몬은 테오키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고, 분명히. 그리고 아르세우스가 봉인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쪽 실험실에 썬더랑 가라르 썬더도 봉인되어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 네마리는 다 방사능 포켓몬이야. 썬더랑 가라르 썬더, 그리고 아르세우스는 방사능인 걸 내가 목격을 했었고, 테오키스도 분명히 방사능이겠지? 다리온, 근데 테오키스, 어, 제가 우주에서 봤었는데 진짜 시리의 포켓몬 맞아요? 잘못 본 거 아니죠? 네. 우리랑 같이 봤다고?
아니 아니 말고 아 우리를 데리고 오기 전에 봤다고? 네 제가 그 우주 여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만나기 전에 우주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봤던 테오키스는 되게 착했거든요. 그러면 그 테오키스가 맞을 수도 있어. 대신에 시리한테 실험을 당한 거지. 아 그렇구나. 실험을 당해서 그렇게 이제 악당이 된 거고. 일단은 복제 포켓몬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고려만 해라. 이거 일단은 헨님한테 좀 여쭤볼게. 헨님한테 갈 수 있는 실험실 있나? 그 헨님 혹시 실험실 위치 한 곳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실험실을 저희가 부셔버리고 오도록 할게요. 한 곳이 있기는 한데 그곳은 지금까지의 실험실이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괜찮지? 당연하죠. 괜찮지. 그럼 좌표를 알려드릴게요. 좌표는 7419, 84, 마이너스 4945입니다. 얘들아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찾아볼래? 오케이. 높은 타고 넘어가봐. 높은 산에서 조금 가깝기는 한데 한 2000블럭? 1000블럭 가야돼. 그러네. 눈? 어? 야! 눈! 가까워! 7400에 마이너스 4900이라 했으니까 500블럭 맞아. 얘들아 눈지형으로 와봐. 네. 일단은 순찰만 간다는 식으로 가보자. 이쪽 방향으로 나 따라와봐 얘들아. 네 갈게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어. 7400에 마이너스 4900이라 했으니까 생각보다 멀면서도 가깝다. 시리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서 애들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좌표 7400에 마이너스 4900. 훈이 왔다. 여기구만. 얼른. 그리고 옥규랑 불더니만 오면 불더니 왔다. 옥규는? 네. 아 옥규도 왔네. 너 왔어. 오케이. 다 왔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도 시리라고 써져 있거든. 여기를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아. 여기가 얼마나 강한지. 너희 다 포켓몬 평균 레벨이 몇이야? 저 60이요. 60? 오 높다. 옥규는? 난 450? 450? 훈이는? 나도 한 40? 40? 많이 약한데? 라떼는? 나도 60? 불던이나 라떼가 세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여기 안에도 포켓몬들이 갇혀 있을 거고 실험을 당하고 있을 거야. 바로 들어가 줄게요. 뭐야? 싸움을 거네. 글레이시아 레벨 58? 33들이 나와. 아 얼음 속성이라 괜히 꺼냈나? 용파. 와 너무 아픈데? 용파. 큰일 났다. 파동탄. 캐스퐁. 확실히 얼음 타입이라 상대가 좀 힘들다. 실버 코인 두 개. 오 여기 몇 명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내 위에도 있네. 내 머리 위에도. 내 머리 위에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일단 여기 얘 잘라줄게요. 그러니까. 시라칸. 야 뭐야? 방사능인가? 엄청 무섭게 생겼어. 징그러워. 용파. 야 옆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거든? 그거 타고 올라가서 잘라줘. 네. 잘라내고요. 갸라두스. 이것도 방사능인가 보다. 용파. 레벨 57. 야 엄청 높아. 와 너무 높은데? 샤로다. 뭐야 얘 다 방사능 가지고 있냐? 용파. 오케이 잘라내고. 실버코인 두 개. 네. 이거 일단은 한 마리는 라테야 좀 맡아줄래? 아 뭐야 뒤에 있는 애 맡아줘라. 날생마. 이건 뭐지? 용파. 야 확실히 근데 33드레가 엄청 레벨이 높으니까 듬직하다. 블레이범. 오 뭐야? 이것도 초록색 방사능인 것 같아. 다 초록색 불꽃이야. 아니, 너무 신기한 애들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거 다 실험으로 만든 거 아니야. 바오키. 용파. 물기. 불단이 잘랐어? 네 자르고 왔어요. 오 듬직해. 다 잘랐고. 라테 잘랐니? 얍. 근데 살짝 여기 공부방 느낌 나지 않아? 그러네, 방이 하나씩 다 있고 진짜? 뭔가 공부방 느낌이야. 그렇네. 공부방 느낌이고 위에는 휴게실 느낌? 상대 해볼만한데? 그니까요 해볼만한데요? 해볼만해. 내가 삼삼들이가 레벨이 말도 안 되게 높긴 한데 훈이나 옥규가 지금 많이 약하잖아. 너희가 빨리 강해져야 돼. 많이 약하긴 해 우리가. 많이 약해. 녹화가 아닐 때 들어와서 포켓몬 레벨을 좀 많이 시켜놔. 오케이. 알았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위로 올라가 보자. 안 돌아가고 계속 할 거야? 돌아갈 이유가 있나? 해볼 만한데? 오케이. 뭐? 야야야 이거.
레지들!